트럭 매듭 매는 법. 일명 트럭 히치라 그러죠. 고리를 하나 만들고 고리를 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합니다. 한번 돌리고 또 한번 돌리는데 바깥쪽으로 돌리지 말고 안쪽으로 겹쳐지게끔 돌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고리를 잡습니다. 그 사이로 줄을 빼가지고 걸면 되는 거죠. 이게 트럭 히치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매듭이 되는 거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핵심 포인트는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만드는 고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고리가 진짜 고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잡는 것은 매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자, 이 고리는 중요하지가 않다. 두 번째 고리가 중요하다. 이 고리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고리를 만들면 됩니다. 여기다 고리를 만들면 됩니다. 버터플라이 매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줄이 세 개게끔 이렇게 엮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그 다음 또 안쪽에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하면서 까 뒤집습니다. 이렇게. 까 뒤집어서 이렇게 빼요. 뺀 다음에 양쪽 줄을 잡고 당기면 이 고리가 만들어졌으니 이 고리에다가 넣고 걸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죠? 제가 권하는 방법이 버터플라이 매듭을 하는 게 쉽습니다. 이 매듭은 이렇게 당기면 절대 풀리지는 않지만 근데 나중에 안 쓸 때 풀기 쉬워요. 제끼면 그냥 풀어집니다.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고리. 매듭을 하나 지어주면 되죠.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빼가지고 당기면 됩니다. 똑같죠? 중요한 것은 고리라는 거. 근데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매듭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힘이 많이 가해졌을 때 고리를 이거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버터플라이 고리를 권합니다. 이거는 이제 빨래줄 맬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줄을 강한 텐션을 주고 단단하게 팽팽하게 매고 싶다 해도 이렇게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응용을 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팽팽하게 하고 싶다. 고리를 만들려고 그랬죠. 고리를 버터플라이 매듭으로 바깥에서 넣고 고리를 만들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당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당기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3배의 힘이 가해집니다. 이쪽에 도르래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3명까지는 아니지만은 마찰력이 없고 도르래가 달려있다 그러면 3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줄에다가 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5명이 당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살짝 당겨도 그냥 쭉쭉 당겨와요. 고리를 또 만들면 됩니다. 이게 움직 도르래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힘이 배가가 됩니다. 고리를 3개를 만들게 되면 11명이 당기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주 쉬워지는 거죠. 여기 딱 잡으면 마찰력에 의해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매듭을 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 트럭이 지 매듭 어렵지 않습니다.